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선상TV의 김웅 의원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깔린 야당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력하겠지만 보기에는 강력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반발해가지고는 까딱도 안 합니다. 이놈의 정권이, 그리고 이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인데, 아유, 답답합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압수수색은 중단된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경에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어서 김웅 의원의 자택과 차량까지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국회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야, 쪽팔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도 저 민주당은 다 막아냈는데 이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보세요. 자, 어찌 됐든 간에 공수처 수사3부 소속의 허윤 검사 등 6명의 수사관이 김웅 의원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이준석을 비롯한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뭐 이런 당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이 김웅 의원실을 찾아가서 공수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의 원내대변인 등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압수수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이 오늘날 12시 20분경 자신의 의원실에 도착을 해서 거세게 항의한 데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곧 좀 들려드릴게요. 김웅 의원은 지금 공수처에서 세 군데 압수수색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영장 제시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바로 압수수색 집행이 한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됐기 때문에 김웅 자신이 정확한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급히 연락을 받아보니 제가 저희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이건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작성했다는 자료들을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웅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단 첫 번째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많이 계신 분이 있고 벌써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김웅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안 하면서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JPC와 그 다음에 저하고 압수물 대상도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자료를 추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서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안 됐고 김웅이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검사에게 내가 언제 허락을 했는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제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 말은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적법하게 제시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으면서 그래서 그 증거물들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들은 김웅 의원의 사무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졸로 봤으면, 응?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제시도 하지 않고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를 하는 걸 이걸 그냥 놔둡니까? 아유, 답답해요. 아니, 왔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고 영장 갖고 와. 그래, 봐. 뭘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아, 저도 집이고 차고 다 압수수색 당해봤잖아, 저도요. 들어오면 그냥 막 집구석 서뚜껑까지 다 뒤집니다. 면세기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김웅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에? 아유, 답답해요, 답답해요. 참, 가짜네, 가짜. 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으면 압수수색 실시된 모든 관계자를 고발하겠다. 고발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중단도 됐다고 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 당에서 이제 관련자 이제 고발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기자들 질문하니까 절차적 문제 말씀은 적절치 않다. 실체에 관한 문제인데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재판이다. 진행되는 모습이 똑같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어휴, 당해놓고도 또 당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정략적 의도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마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친여성의 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바로 다음날 의원에 간 야당 의원실을 뒤인다는 건 야당 탄압에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규탄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 규탄해보십시오. 몸으로 머리 띠매고 청와대 앞으로 쳐들어가도 까딱도 안 하는 정권, 까딱도 안 하는 민주당, 까딱도 안 하는 공권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 5년간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외쳐도 그들 또 보지도 않습니다. 까불면 앞에 있는 다 잡아서 감옥에 이어버립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도 이 모양입니까? 그래, 당신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이놈의 정권이 얼마나 야비하고 이놈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우유 한번 당해보시라고. 반면 민주당은 김웅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김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은 의혹만 더 커지는 내용이었다면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회견이라서 압수수색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인으로서 김 의원이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실의 입을 열어야지.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간 김은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국민의힘도 답답하고 이준석에도 답답하고 김웅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아니 저는 왜 이 문제를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키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김웅 탈당시켜버리든지 제명처분을 해버리라고. 당에서 꼴을 자르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문제가 야권 대선 후보 전체 균형에 파열음을 일으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이준석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이거요, 좌파들 이 주사파 이거 진실은 두 번째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시간 끌고 계속해서 문제만 확산시키다 보면 결과란 쪽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만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방송에 수도 없이 야당이 매사 공격당하는 자세로 대선에 임하면 패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4.15 총부정선거, 더루킹 댓글 조작, 월성 1억이 몸통 이 공격하라고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쑤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좌파 전체가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면 그 피해갈 수 없다는 거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국민의힘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래 좋은 무기를 들고 왜 공격을 안 하냐고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이래서 이준석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선거 임박할 때까지 저
여당 공격 당하다가 결국 쫄딱 망합니다. 이준석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말로 싸우지 말고 행동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허리멍텅하게 대처를 하니까 별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야권 일각에서 김웅 의원이 윤석열 후보 낙마 목적으로 해당 사태를 더욱 키운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눈초리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유승민과 김웅간 정치적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웅은 유승민이 총선 전 창당했던 바로 그 새로운 보수당의 첫 영입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안 오고 유승민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김웅이는 유승민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당내 청년문제연구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에서도 활동 중이고 이준석과 하태경, 김우희, 유승민, 김웅, 전신만선 유승민계로 지금 이 당의 핵심처럼 나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보십시오. 천하태평입니다. 이준석은 투쟁을 모르는 야당 대표이자 투쟁을 모르는 청년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사건 관련 이준석이 보십시오. 김웅 의원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총선 때 당에 흔히 들어오는 제보다 이걸 당에 이간 이첩한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도. 지금 이준석의 자세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야야 우리 집에 불 안 붙었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런 식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공수처, 대검, 경찰, 법무부, 검찰, 민주당, 대겸들까지 총동원된 공격인데 이준석이 제발 이걸 뭘로 막아야 하는지 고민 좀 하라고. 아유 답답해. 김우희보다 이준석이 더 답답해요. 무슨 공격거리를 갖고 이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도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대표라면 질질 끌려가가지고 압수수색 안 내려가서 얼굴 쑥 내밀고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거기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 쪽박 찹니다. 아예 그냥 그 국민의힘 때려치우고 나오세요 그냥. 에휴 백해무익한 그 당에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제가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모든 걸 양심 선언하고 대선에 나가라고. 그래야만 좌파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 좌파가 아니라 지금 내부의 공격도 못 견디게 생겼어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가면 쪽박 분명히 차게 될 것이란 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